자, 보세요. 이 문장은, 자, 우리가 에러로스는 잘 알 수 있어. 그지? 당황했대, 그지? 당황했어. What to say?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예요. 그녀에게 뭘 말할지 어떻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 자, 그가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감도 잡을 수 없었어. 감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지? 라고 너무 당황한 거야. 이해되니?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볼까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수거야. I have the faintest idea. I have the foggiest idea. 이 문장은 I have no idea와 같은 뜻이야. 알겠어요? I have no idea. I don't know at all. 난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foggiest idea, faintest idea, foggiest idea. 수거로 암기하세요. 알겠죠? 중요한 말이야.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부정어, not the faintest idea가 나왔지. I have no idea하고 같은 말이야. 아무, 뭐,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됐어요? 자, 문장을 보니까 이 문장 도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He가 주어고, 이게 동사고, error loss what to say to her가 그냥 보호야. 그의 상태야. 그죠? 무엇을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보호야.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돼. 전사 플러스 명사로서 뭡니까? 하나의 형용사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 what to say는 설명이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뭐야? 명사지요. 명사인데 he was what to say 이렇게 자 이걸 선생님 부사로 봐버리면요. 부사로 봐버리면 he was what to say. 명사면 주어하고 목적어 주격 보호가 같아야 되지. What to say하고 here하고 같지 않지?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모른다 애들이. He is 철수. 자 이렇게 하면은 here하고 철수하고 같죠? 명사 그래 이건 이해되네 그죠? What to say 음사 to 부정사 플러스 음사는 명사라고 했어. 생각나니?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하면서 구와 절편에서 가르쳤어. 그러면서 중학교 때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의문사가 여기서 주어는 he니까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만들 수 있어. What he should say. 이걸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 서술형 시험 문장에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다. 기억나니? 진짜?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우리 보자. He was error loss. 그는 당황했다. 그래서 what to say to her. 그녀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당황했다. 전체적으로 he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로 봤다? 보어로 봤어. Error loss what to say to her. 왜냐하면 because 여기서부터 문제야 이제 because 절이 여기까지 왔어 부사절이야. 자, he had not the faintest idea. faintest idea가 not이부터 했으면 자 무슨 뜻이라고? I have no idea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이것만 알면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전혀 몰랐기 때문이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뭘 전혀 몰랐기 때문에 what 이하지? of 이하지요? 오브 이하에서 물어보니까 왓절이 뭐가 돼야 돼? 명사라는 거지. 이게 이제 시험 문장이지. 자, 오브가 뭐가 돼야 돼? 전치사니까 왓절이 명사가 돼야 되죠. 그러니 안 그러니? 그치? 왓이 명사하려면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 시가 주어고 톨킹이 동사고요. 어바웃의 목적어가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슬 써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장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what을 넣은 거야. 이제 이해하겠지?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조금 눈이 나아졌다는 거야. 됐죠? 그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감도 잡을 여기 faintest idea 아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감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감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녀에게 무엇을 이야기할지 당황스럽다 이거지.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고 시험 문장은 대트에서 하나 잡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이제 좀 유사한 문장이 나와서 방금 우리가 faintest, not faintest idea, 자, not foggiest idea가 그런 뜻이었고요. 하나 더 암기하실까? 아까 우리가 벌써 in the list였죠. 부정문의 in the list, not error의 뜻이었지. 근데 이것도
더 리스트에다 나시 붙었어. 더 리스트에다 최소한도 아니다에 붙어보니까 전혀 아니다의 뜻이 나와. 나래로이야. 알겠죠? Young women love their jeans. 자, 젊은 여성들이, 여자아이들이 청바지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they are가 생략됐어요. They are.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여권 신정론자는 아닙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뭘, 이 데트는 부사절이거든요. 그들이 청바지를 입었다고, 그것들을 입었다고 해서, 청바지, 여기는 대문 청바지겠죠? 청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자, 그들이 남성을 지배한다. 남성을 지배한, 남성의 지배를 선언한다. 라는 거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여권 신장론은 아니고요. 자, 그들이 남성을 지배했다는 생각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지. 청바지는 그냥 즐기고 편해서 입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좀 더 낫겠다. I'm not the least interested in the politics. 이런 문장이 나와. I'm not the least interested.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In the politics.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지? 자,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not the least라는 문장이 뭐다? 지금 우리가 부정어로 강조, 부정어 강조 문장을 배우고 있어. 알겠어요? 자, 해석 스킬 16번째. 16번째에서 지금 16번째 문장에서 6번째 문장을 배우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문장들입니다. 자, 문장을 보니까요. The young woman, 이게 주어지. Love their jeans, 청바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장을 한다면 And they are not the least, 이런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여권 신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they are. And they are. 그리고 그들은 자 무관심합니다. 야, 뭐 이 데트절은 부사절 데트로 보겠다. 부사절. 청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그들이 이 여자애들이 남성의 지배를 선언하는 것과는 무관심하다 이 말이겠지. 이해돼요? 이런 문장까지 읽어 나갈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어 싸움 단어에 한 4천 단어에서 초등 단어 2천 단어 빼고 중학교 단어 2천 단어 빼고 수능 단어만 한 4천 단어 정도. 그럼 여러분이 총체적인 단어가 6천 단어 정도는 돼요. 이 정도 문장이고 그 다음에 구문만 어떻게 기초구문 300개 그 다음에 특수구문 400개만 외워버리면 수능 끝이야. 알겠어요? 특수구문 400개까지만 외워버리면 토익 점수 850점까지는 그냥 올라가요. 언어는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라 했어요. 습득한다는 것은 암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언어는 실력이 아니야. 영어는. 알겠죠? 내가 왜 여러분보다 빨리 알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먼저 습득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 설명해 주는 거지 내가 지식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알겠어요? 따라해. 언어는 습득하는 것이다.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 자, 적으세요.